네,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면서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습니다. 하승수 변호사 연결합니다.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받으신 거죠? 네, 어제 오후에 그 대법원에서 그 검찰이 상고를 했었는데요. 검찰의 네네.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. 네, 이게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얼마나 걸렸죠, 소송 전체가? 예, 소송 제기한 게 2019년 11월이니까요. 3년 5개월 만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겁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그동안 그 세금도둑잡아라 시민단체 우리 하승수 공동대표께서 여러 군데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지출 기록 특히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지출 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. 왜 그렇습니까?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이 지금 80%가 삭감이 돼서 20%로 줄었습니다. 그게 저는 정보 공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그만큼 또 국민 세금을 좀 제대로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총액은 이제 그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2017년 같은 경우는 뭐 160억이 넘었고 네. 2019년 같은 경우는 그게 한 100억대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예. 어쨌든 합치면 뭐 300억이 훨씬 넘는 금액 입니다. 정보공개 청구한 기간 동안에 쓴 특수활동비만 하더라도 그리고 네. 특정업무 경비도 한 1년에 한 30억 좀 조금 보다 조금 적은 정도 20억대 후반대로 좀 쓰고 있어서요. 사실 다 합치면 뭐 한 400억대가 넘는 돈 예, 그 예산 사용에 관한 어떤 기록을 공개하라는 지금 판결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